우리 전통의 아름다움을 가장 잘 표현한 대표적인 건물하면 한옥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우리 정서와도 꼭 맞는 한옥은 그 형태부터 분위기까지 보기만 해도 감탄이 절로 나옵니다. 요즘에는 이 한옥들이 다양한 변신을 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300년 된 한옥에서 새롭게 탄생한 찻집부터 이 한옥의 아름다움이 느껴지는 한방요리 전문점까지 우리 한옥의 깊은 멋을 세상백엔 유레카가 전해드립니다. 우리의 전통과 멋이 살아있는 한옥. 그 한옥이 이제 새로운 변신을 꾀하고 있나니. 한옥이라 더 좋다. 그 어디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판타스틱한 체험과 진짜 한정식까지. 맛은 살리고 멋은 더하는 우리 한옥의 색다른 변신. 한옥의 재발견. 그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보자꾸나. 경주의 소문난 한옥마을, 이곳에 더 소문난 색다른 한옥이 있다는데. 들으니까 뭐 300년 된 한옥 찻집이 있다는 걸 들어서 지금 찾아가는 길이에요. 300년 된 한옥 찻집이라니, 사실 확인에 들어가는데. 도착한 300년 한옥 찻집, 정말 입구부터 범상치가 않다. 아담한 고목들이 가득 메운 운치 있는 앞마당에 분위기부터 남다른 이곳, 정말 300년 된 한옥 맞나요? 300년 된 한옥 고택을 찻집으로 하고 있습니다. 300년이요? 예. 어떻게 그렇게 오래됐어요? 이제 이 최씨 마을이 생기고 또 독립운동하신 최완 선생 생가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회가로 되었던 거를 5년 전부터 이렇게 이제 만들었습니다. 경주의 만석군 최부잣집의 후손인 최완이 나고 살았다는 한옥. 일제강점기 그는 힘든 독립운동가의 길을 걸은 의인이기도 한데 그런 오랜 역사를 가진 고택이 이젠 긴 세월을 지나 한옥찻집으로 변신.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고. 우리 한옥의 멋은 300년이 지나도 그대로다. 자연적인 그대로 나무를 이용해서 같이 조화를 많이 잘 이루고 있는 것 같아요. 최 부자가 머물렀던 안채는 이제 은은한 등불이 불을 밝히고 한옥의 멋을 더해줄 가진 소품들은 어느 것 하나 눈길 가지 않는 것이 없는데 특히 메뉴판도 남다르다. 아, 메뉴판 너무 괜찮네. 사장님이 일일이 자수를 넣어 완성했다는 정성 만점 메뉴판에는 수십 가지 메뉴가 가득하고 이제 이런 한옥에 오거나 뭐 이런 주변 왔을 때는 커피보다 전통차가 꼭 먹고 싶더라고요. 참 진짜 옛날 그 생각이 나네요. 이 주문도 이리 오느라 이렇게 딱 해야 될 것 같아. 그럼 이곳에서 맛볼 수 있는 특별한 차들은 뭐가 있을까 했더니 대추를 진하게 구하는 보약보다 더 좋은 대추차부터 황귀, 당귀, 청궁, 계피, 감초까지 몸을 보하는 처방으로 손수 달여낸 건강 만점 쌍화차까지. 그래, 바로 이 맛이요. 300년 한옥 찻집에서 맛보는 우리 전통차 어때요? 보약 같은 대추차. 보약 같은 대추차. 네. 왠지 그냥 이렇게 정성이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그리고 직접 만드는 꽃차도 빠질 수 없다는데 이게 방울꽃이라고 약재로도 쓰고 저희들이 이렇게 말려서 차로도 나가고 계절마다 우리 산과 들에서 피어나는 수많은 꽃들을 일일이 따서 말린 총 60여 종의 꽃차. 꽃 한 송이의 향기까지 그대로 담았다. 뜨거운 물을 부어주면 찻잔 속에서 아름드리 꽃이 피어나는데 폐와 기관지에 좋다는 색깔마저 고운 도라지 꽃차부터 없는 게 없다는 이곳. 그 고운 자태에 반해 모두들 마시기 전에 인증샷 남기기 바쁘다. 그 후 한 모금 들이켜면 온몸으로 퍼지는 은은한 꽃차의 향기. 이것이 진정 힐링이로구나.
어디 가면 난 이렇게 내가 접하지 않은 차를 잘 안 마시거든 평소에. 그러니까 대추차. 네, 그래서 나는 가면 가는 곳마다 대추차 가지게. 대추차 안 근데 근데 여기 괜찮네요. 다음에 그래 다음에 가서 야 좀 세련되게 이런 거 좀 시키면. 진한 향이 이제 입안에 여운이 딱 남는 것 같아요. 한편 남다른 스케일을 자랑하는 한옥이 있다고 해서 찾아간 곳. 아니 여긴 또 어디래요? 오늘 전통 한옥을 99칸을 재현한 그런 한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안에서 즐길 수 있는 많은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한번 안으로 들어가서 경험을 한번 해보실까요? 우리 한옥에서 즐기는 다양한 전통 체험으로 유명하다는 이곳. 자, 먼저 이게 닭 종이가 염색이 되어 있는 종이가 있어요. 한옥 안에서는 색색깔의 고운 닭 종이로 수업이 한창인데 이걸로 과연 뭘 만드나 했더니 바로 닭종이 공예! 붓을 몇 번에 아름다운 매화꽃이 피어났다. 짧은 시간에 저마다 고운 매화부채 완성! 도중분한테 되겠다. 이쁜가요, 제 작품이? 이렇게 아, 빨리 말랐으면 좋겠어요. 너무 좋아요. 오늘 우리 한옥에서 제대로 즐기시네요. 이런 데 와서 이렇게 한번 좀 하지 않으면 그 옛 정취를 이렇게 느끼고 갈 수가 없어요. 인생도 살다 보면 좀 쉬어가고 이렇게 하는데 요럴 때에서 좀 힐링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언젠가는 한 번씩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참여하게 됐습니다. 닭종이 공예뿐만이 아니다. 곧이어 등장한 것은 떡이요. 예, 아니. 뭐냐, 치거라. 떡이요. 잘한다. 소시적 힘께 나섰다는 아저씨. 옛 추억 떠올려 떡 미치기에 나섰는데 그렇게 여기저기서 벌어진 힘자랑 한판. 그렇게 맛깔나는 떡이 즉석에서 완성됐다. 방앗간이 없기 때문에 집에서 떡국도 이렇게 도우통에 쌀가루를 쪄서 떡국을 만들고 시루떡도 이렇게 하고 다 이렇게 해도 돼요. 요새는 방앗간이 사기 때문에 이런 게 없는데. 아, 맛있구나. 맛있죠? 맛있어요. 고소하지요? 네. 오랜만에 맛보는 진짜 떡! 옛날 떡 맛입니다. 먹어도 먹어도 멈출 수 없는데! 우리 그 모친이 살아계실 때 떡 장사를 갔다가 한 30년 했어요. 그래서 그 맛 그대로 오늘 재인된 것에서 너무, 정말 좋습니다. 더 쫀득쫀득한 것 같아요. 방앗간에서 우리가 사서 먹는 떡보다 더 쫀득하고 맛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정성이 더 많이 들어갔겠죠. 한바탕 체험이 끝나고 발길을 돌려 찾아간 곳. 이곳은 또 어딘가 했더니 임금님 수라상 부럽지 않은 한상이 펼쳐졌다. 항상 미래를 지향적인 걸 가지만 옛것을 잊지 않고 늘 보존하고 지켜가려는 그 고집으로 지금 여기 한옥에서 한식을 제대로 차려내려고 지금도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네 전통 한옥에서 진짜로 제대로 된 한정식을 맛볼 수 있다는 이곳. 여기서는 천연 재료를 그대로 이용해 만든 가진 효소로 요리를 한다는데 척박한 환경에서 자란 산화초 약이 되는 식물들을 발효시키기 때문에 굉장히 면역력을 길러주죠. 우리 몸에 좋은 효소와 자연 재료를 그대로 이용해서 만든 약선 효소 요리를 선보인다는 이곳. 산야초 양념으로 맛을 낸 샐러드에 발효시킨 오디를 올려 어디에도 없는 샐러드 완성! 거기에 효소로 풍미를 더한 약초 보양 수유까지! 경치 좋은 한옥 별채에서 임금님이 들었다는 왕의 밥상이 차려지고 한방 갈비찜부터 삼채 샐러드, 그리고 화전까지 총 21가지의 요리가 한상에 펼쳐지는데 음식의 색깔 너무 잘 나타나고 너무 예쁩니다. 먹기에 너무 아까울 정도인데요. 여기 우리 어머님이 해주던 옛날 음식들인데 빨리 먹고 싶어요. 요리 하나하나마다 정성이 가득하니 한정식 바로 이 맛아입니까? 전통 한옥에서 맛보는 우리의 맛에 흠뻑 빠진 사람들. 맛보는 요리마다 감탄사가 절로 나오니 오늘은 내가 왕과 왕비가 된 기분. 게다가 우리 한옥이라 더 좋다.
네, 한 점 한 점 정말 정성이 많이 들어간 음식이라서 그런지 정말 맛있습니다. 정말 보약을 먹는 것 같아요. 아, 힘이 불끈합니다. 은은하게 아름답고 아궁이처럼 은근하게 뜨거운 한옥의 매력에 복 받아보세요. 맛과 멋을 더하는 우리 한옥의 재발견. 한옥에서 남기는 잊지 못할 추억까지. 이제 우리네 한옥에서 잊었던 삶의 여유를 즐겨보세요.